그래서 또 뭔가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아, 자꾸 없는 돈을 쥐어짜서 뭘 자꾸 구입하고 있어. 이게 뭐냐면, 이게 뭘까요, 과연? 이거 뭐 같아? 뭐 같아, 이거? 뭐 같아? G마켓에서 구입한, 이거 뭘까요? 다들 알고 있지. 아까 얘기해 줬으니까. 마우스패드예요. 이미 채팅창에 방송 여기 다 나가, 자막에 다 나가고 있어서, 나중에 유튜브로 보는 사람 다알 거야. 자, 이게 바로 마우스 패드입니다. 기존에 그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렸던 영상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예전에 유튜브에 오버워치 선수들 장비, 자, 오버워치 장비를 검색해야 되나? 오버워치 장비를 검색하면 여리형의 글 하나, 둘, 셋, 네 번째 글, 네 번째 글 보시면 프로게이머들이 쓰는 장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얘네 해드린 적이 있죠. 근데 내가 이때는 오버워치에 대해서 잘 몰랐어. 아, 오버워치 잘 모를 때였습니다. 이때는 이때가 9월달이니까 오버워치 장비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지 못했어. 나도 이때는 장비 후진 거 썼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저 공부를 하고 나서 오버워치 장비를 다 샀어. 144Hz짜리 모니터도 샀고, 그다음에 마우스도 선수들이 쓰는 마우스를 샀고. 근데 이제 마우스 패드가 요즘 너무 오버워치 하다 보니까 너무 작게 느껴져. 이거 나름 비싼 건데, 이거 겁나 작아요. 겁나 작아.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쭉 보니까 선수들이 쓰는 마우스 패드를 쭉 봤어. 그러니까 보니까 선수들이 뭘 많이 쓰냐. 보통 얘네들은 레이저 이렇게 돼 있지. 이거는 이제 스폰 받는 거고, 잘 보시면 얘네 프로 선수들이 스폰을 받아요. 스폰 받는 걸 많이 써요. 스폰 받는 거를. 근데 마우스 패드 보면, 여기 마우스 패드인데, 스폰 받지 않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거 있더라고요. 뭐냐? 스틸 시리즈. 자, QCK 스틸 시리즈 보이죠? QCK 스틸. 그 다음에 여기도 스틸, QCK. 밑에도 QCK가 많아. 얘네는 저기 뭐야, 조위권 쓰는데, 마우스 달라. 이게, 마우스랑 마우스 패드랑 같은 회사 거면은 스폰이라고 보고 저는, 스폰일 확률이 높고, 요거랑 다른 거다. 그러면 여기 로지텍 로지텍이잖아. 이건 스폰이고, 이게 다른 거면은 이제 스폰이 아니라고 보는데, 잘 보시면 여기도 이제 스틸 시리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같은 거죠. 이거는 저거 뭐냐, 그거고 같이 스폰이고. 요거 보시면 얘네는 막지 마음대로, 얘네는 스폰이 없지. 근데 마우스 패드는 전부 다 QCK 쓸거 QCK. 그래서 그놈의 QCK가 뭐냐, 내가 알아봤어. 그래서 네이버에서 QCK 스틸 시리즈, QCK 시리즈가 있더라고. 마우스 이렇게 있어. 이게 사이즈별로 크기가 다양하더라고. 또 이게 미니가 있고 메스가 있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를. 그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 방송 열심히 보면 되고요. 이게, 아, 여기는 이미지가 없네. 잠깐만. 이게 사이즈, 이게 요건데 사이즈별로 돼 있어요. 사이즈별로. 여기는 있겠다. 여기 보시면 이게 보이나요? 여기 보시면 미니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일반 있고, 메스가 있고, 헤비가 있어. 요게 이제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여리형은 뭘 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가격 차이가 좀 나. 이게 면적이 커질수록 길이가 길어서 면적은 두 배로 커지잖아. 그 가로 세로로,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여리형이 고민 하다가 여기 오른 여리형 오른손에 있는 공간을 생각했을 때 메스가 딱 맞아, 메스. 그래서 메스를 샀어요. 메스가 최저가 9,800원인데 요거는 조금 덧글 이상하더라고. 뭐 박스도 없고 이상하다 그래서 그 밑에 거 옥션 걸로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9,000, 12,000, 13,000원, 배송비까지 하면 15,000원 정도 들었죠. 자, 15,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과연 프로 선수들은 이게 얼마나 좋길래 이걸 쓰는지, 나도 모르죠. 일단 오늘은 개봉식만 하고, 나중에 또 후기도 올려드릴게요. 후기 따로. 오늘은 일단 개봉식. 자, 한번 까봅시다. 이런 거깔 때는 좀 조심해서 까야 돼. 잘못하면 칼로 째다가 제품까지 손상할 수도 있어. 그쵸? 조심해서 까시고. 이야, 이거 100% 정품이네. 보시면 안에
야 이거 완전히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정품이라는 필이 딱 온다. 필이 야 어 2년 AS 무상교체래. 이거 보이나요? 어 2년 AS 무상교체 1대1 상품교체. 야 문제 생기면 2년 AS 해준대. 어 정품 마크 딱 있고 어 Designed in Denmark. 어 덴마크 디자인인가봐. 덴마크에서 만들어지나봐요. 2001년에 설립된 어 스트리트시리즈는 전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게이머들이 사용하는 최고의 게이밍 기업 어쩌저쩌 제품입니다 라고 여기 보면 맨 위에 써 있어요. 요 해외 선수들이 쓰는 거야.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오버워치 여러분 그 방송 보면은 방송 봤죠? 그럼 선수들이 막 둘둘둘 말잖아. 이거 못 봤어? 둘둘둘 마는 거?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즉 긴 거는 키보드까지 밑에 까는 게 있고 어 키보드까지 까는 거 있고 제 거는 키보드까지 까는 건 아니야. 키보드는 굳이 뭐 이거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많이 봤죠? 이거 선수들 쓰는 거 이보다 더 긴 것 같아. 그 선수들이 이렇게 딱 폈다가 아 이건 좀 작네. 선수들은 맨날 이게 둘둘둘 말하고 다니잖아. 어 장패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어, 겁나 큽니다. 자 보이죠? 어 여리 형님 얼굴이 작아. 제 이거 사이즈가 위로 30cm 정도 돼. 어, 아 꽤 크네. 두께가 또 엄청나네. 두께 보시면 어 두께가 엄청나. 이거 보이죠? 두께 엄청나고 어 선수들이 쓰는 거 어 한번 사봤어. 이것도 뭐 옆에 놔볼까? 어 딱 맞아. 딱 좀 더 큰 거 샀어도 됐겠다. 아 나 이거 옆에 자리 모질라지고 샀는데 어, 아 이 깔았으면 이제 오버워치를 해봐야 되는데 어. 근데 이게 둘둘 말려 있다 보니까 아직은 약간 저기 하네. 어 어우 오우 어 필 좋아. 어 근데 되게 편한 게 뭐냐면 저는 옆으로 이렇게 좀 빗나가면 엄청 불편했거든. 이게 마우스 끝에 닿아가지고 한번 크기 비교 대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크기가 보통 일반 마우스 패드랑 얼마나 다르냐면 이 정도로 다릅니다. 이 정도로 어, 마우스 패드가 약간 좀 오래돼서 때탔지 이해해주시고 어 크기 차이 좀 나죠? 이렇게도 비교해줄게. 크기 차이 어 거의 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 두 배. 요 남은 데 잘라가지고 요거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어 크기 차이가 나요. 꽤 많이 납니다. 요 돌돌 말려가지고 조금 어 잘 안 보이네. 어 순위는 방송 종료할 때 이따 11시 반에 알려줄게. 11시 반에 오늘 오버워치 뽑으니까. 아 좋아. 자 뭐 요렇게 해서 한번 써보자. 스테이 시리즈 어. 큰맘 먹고 샀어요. 15,000원 주고. 아 이거 하면은 이제 마스터 가나? 다이언은 이제 찍었으니까 마스터 가야지. 어. 아 좋아. 자 기대돼. 이 마우스패드 과연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근데 뭐 그냥 팔 올렸을 땐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부드럽네. 어 좋아. 아 편안하다. 확실히 어, 마우스패드 넓으니까 좋네. 어.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어, 마우스패드 스틱 시리즈 한번 알아봤고 어, 규격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규격 어. 자 규격이 어, 요거죠. 요거 아이 봐봐. 화면 바꾸고 요거죠. 요거 어, 어 덴마크. 아 아까 그게 요거였어요. 요거 이렇게 수입하는 거죠. 수입 제품. 두께가 엄청 두껍고 고무 베이스 어 딴 거는 뭐 그냥 비슷한 것 같고 크기가 이제 크기만 좀 보세요. 어 헤비는 45cm. 어 나중에 후기도 올려줄게. 45cm 400. 어 45, 40, 32, 32cm, 28.5cm. 어 내가 쓰던 게 제가 여리 형이 원래 쓰던 게 미니였던 것 같아. 미니 25cm. 어, 21cm. 아, 25cm도 안 된다. 야, 이거. 20cm, 20cm네. 원래 쓰던 게. 굉장히 내가 작은 걸 썼지. 아, 리 유나이티드였어? 아, 얘는 리유야? 어, 스폰이겠지. 어. 어쨌든 뭐, 상당히 좋네요. 어, 상당히. 일단 써보지 않고 감은 상당히 좋고. 근데 제가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 프로게이머들이 쓰는 모니터 샀고, 마우스 샀고, 키보드는 원래 좋은 거 썼으니까 상관없고,
저 마우스랑 키보드는 진짜 후회 안 합니다. 물론 엄청 비싸. 모니터만 뭐 40몇만 원, 마우스만 한 뭐 한 6만 원에서 18만 원 하는데 돈값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버워치는 장비 좀 좋은 거 쓰는 거 추천합니다. 자, 스케줄은 좀 이따가 대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선수들이 쓰는 마우스패드. 자, 마우스패드 개봉식까지 해봤고요. 나중에 후기도 올려드릴게요. 열이형 모니터는 이거 벤큐 2430T 2430T 뒤에 보시면 애들 보면 전부 다 벤큐야. 보이시죠? 2430T, 2430, 다 2430T 2411, 2412, 2430, 2411 모니터는 얄짤 없어. 모니터는 무조건 2430 아니면 2411이야. 거의 90% 이상이 모니터는 다 이거야. 그쵸? 2430, 2411 뭐 무조건 이거야. 가끔 뭐 아소스나 LG 거 있기는 한데 거의 90% 이상이 벤큐야. 이건 스폰이 아니라 뭐 스폰도 있을 몇 명 팀은 있겠지만 모니터는 벤큐께 역시 갑이라는 거 써보니까 알겠더라. 벤큐 거 특징이 또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눈이 안 아파. 눈이 안 아프고 확실히 화면 좋고. 자, 그러면 이거 여기까지. 자, 우리 여러분 여리형의 34만원 PC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피파 오버워치 서든어택 잘 돌아가고 유튜브에 테스트 영상 있으니까 테스트 영상 꼭 보시고 여리형 홈페이지 처음 구독 안 하고 오면은 딱 이 영상 소개 나옵니다. 자, 추천과 즐겨찾기 업 한번 부탁드리고 일단 여기까지.